인터뷰 이금입니다. 흔히 야구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공 하나가 투수의 마운드를 벗어나서 타자의 백끝에 맞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쳐다보며 울고 웃고 환호성을 지르고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 그것은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홈런도 쳐봤습니다. 삼진도 잡아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누려봤고 패배의 고통도 맛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 국민들 앞에서 희망을 던지고픈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파워 인터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신이신 건 알았는데 정말 키가 크시네요. 예, 그리고 양복 입으신 모습 보니까 또 새로우시죠? 네. 예, 뭐 웬만한 모델 못지않게 더 훌륭한 모습이시네요. 안 웃으시네요? 이렇게 모시면서 참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 바로 며칠 전에 큰일을 겪을 뻔 하셨잖아요. 예. 아버님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뭐 아버님 괜찮으신데 저희 어머님께서 약간 놀라셨죠. 아, 예. 그러게요. 그걸 보는 저희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나저나 손녀 에린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못 데리고 오셨죠, 이번에? 예, 예.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비행기 타는 게 좀 걱정되고 해서 이제 못 데리고 왔는데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옆에서 지켜 계셨었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만 이제 아직 못 보셨는데 예. 예,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이렇게 보셨고 예. 예, 한 12월 달쯤에서 미국에서 보실 거예요. 박찬호 선수도 지금 에린이가 막 눈에 밟히지 않으세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좀 이렇게 울기만 하고 약간 이렇게 미소만 짓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알공알 거린다고 그러나요? 예. 옹알이를 예, 옹알이를 한다고. 예. 예, 그래서 좀 더 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코리안 특급도 아이 앞에서는 고슴도치 아빠감입니다. 벌써 5만에 시작한다고. 그래요, 뭐 가족적인 이야기부터 또 코리안 특급으로서의 13년 이야기 정말 나누고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가슴을 흔들던 벅찬 감격이 아직도 눈에 선한 그날. 경기장은 온통 태극기의 물결이었다. WBC 4강의 주역 중 하나는 박찬호. 그는 3세이브를 기록하며 한국 대표팀의 마무리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다시 일어선 것이다. 한양대 재학 중이던 1994년 한국인 최초로 LA 다저스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은 박찬호. 훌륭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는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17번째 선수가 된다. 하지만 미국 무대는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데뷔 전 이후 17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추락한 박찬호. 2년간의 마이너 생활은 그러나 그에게 성장의 기회였고 그는 결국 메이저리그에 복귀한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4월 시카고 컵스전의 구원 등판에 감격에 메이저리그 첫 승을 따낸다. 승리를 향한 그의 1919는 IMF 한파에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듬해부터 매년 10승 이상의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박찬호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한다. 2002년 5년 계약에 6,500만 달러를 받고 텍사스 레인저스로 팀을 옮긴 박찬호.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잦은 부상과 성적 부진으로 먹칠하는 조롱과 비난이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고난을 비타민처럼 받아들이며 우리 앞에 다시 우뚝 선 박찬호. 결국 2005년 메이저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하며 화려하게 다시 일어선다. 땀과 눈물, 투혼이 일궈낸 결과였다. 그리고 올해 예기치 않은 장출혈 부상을 딛고 일어서며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생애 첫 포스트 시즌 등판을 이뤄낸다.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야구에서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감동의 주인공이었던 박찬호. 영광과 눈물, 시련과 재활을 겪고 다시 희망을 던지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파워 인터뷰한다.
지난 3월에 WBC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정말 환상적인 나날이었습니다. 저희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도 박찬호 선수가 던지고 이승엽 선수가 치고 그리고 이치로 선수가 친 공을 박진만 선수가 잡았을 때 좀 그 박찬호 선수가 기뻐하던 얼굴 저희도 행복했는데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부활의 어떤 신호탄 같은 게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글쎄요. 사실 그 전 시즌, 그러니까 2005년도 시즌 마지막에 좀 더 이런 그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또 WBC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대표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 시즌 끝나고 10월 말부터 좀 훈련을 다시 막 시작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 그 준비부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준비를. 그래서 그런지 보통 그 12월이나 1월 달 그리고 2월 달 되면은 시작 단계인데 저희는 벌써 이제 더 준비가 완벽히 돼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낸 그런 기회가 아주 전에는 팬들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큰 기쁨을 줬다는 게 이제 보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올해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정말 메이저 리거들의 꿈의 무대인 포스트 시즌에 등판을 했어요. 예, 예. 정말 메이저 리거로 13년째 맞는 예. 그야말로 야구 제일 잘한다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팀들이 모여서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포스트 시즌에 섰을 때 꿈의 그라운드에 섰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글쎄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네. 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의욕은 굉장히 많지만은 몸이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예. 수술하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너무 이제 통증이 있고 또 뭐 시즌이 끝나려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올해 기회가 없겠구나. 사실은 수술 전에는 수술하고 다시 마지막 한 2, 3주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출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기력이 떨어지고 또 그랬기 때문에 더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바로 사실 자신감과 모든 절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걷기도 시작하고 또 이제 팔과 이런 다른 데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만 너무 아프지, 배만. 그래서 그냥 못하는 거를 좀 몰래 숨어서 이렇게 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이거만 되면은 이걸 되니까. 이게 된 다음에 같이 시작하면 또 늦거든요. 예, 그래서 예, 몰래 숨어서 공도 던져보고 막 이렇게 준비하니까 한 2, 3주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회복이 좀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도 이제 경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애리조나 상대로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 세타 상대로 아웃을 못 시키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가겠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제 감각이 좀 틀렸거든요. 예. 한참 때 하고, 또 수술하고, 또 출혈도 있고, 회복인데. 그랬는데, 예.